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. 4차 대유행 속에 1천 명이 늘어나는데 한 달이 안 걸렸습니다. 인제의 양돈 농장에서 도내 다섯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.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돼지들을 살처분했습니다. 태백시의 수해 이주민 정착촌 주민들이 정든 집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새로운 땅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양양 오색약수가 마른 지 두 달이 됐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양양군은 제2약수터 복원에 나섰습니다.